이렇게 국군포를 찾아서 보내주다가 제가 현장에 국가보위부 반탄국에 잡혔어요. 또 고생하고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고문이 심하고 후퇴가 심하니까 마지막에는 내 입으로 얘기했어요. 난 정치보수용소 보내달라고. 너무 아프니까 배고프고. 그렇게 어렵게 정말 뭐 다들 어렵게 왔지만 정말 목숨 걸고 어렵게 한국으로 왔는데 남들보다 또 좀 달랐을 것 같아요. 이게 두 가지가 심정이 생기더라고. 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고 또 힘들 때는 아니 내가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살아야 돼. 이 두 가지가 양존을 하더라고요. 아 그렇죠. 왜? 사실은 한국 일하고 나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기술이 없잖아요. 특별 기술이란 게 북한 군 출신이니까 뭐 어디서 목 다걸 수도 없는 거고. 아 북한 군 출신이시죠. 네. 그러니까 예. 아니 뭐 돼지 멱 달 수도 없고 내가 소잡을 수도 없고.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아 일단은 노가다라는 걸 나가봤어요. 하나 나와서. 빈집에서 라면 먹고 새벽 일찍 나가야 된다 해서 새벽 뭐 워낙 5시 반이 기상하니까 내가 5시 기상해가지고 준비하고 5시 반에 인력사업소 가니까 일 이렇게 막 배정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나갔어요. 27살이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가. 어릴 때 갔었네. 아 파릇파릇했죠 그때는. 근데 그러니까. 이게 군에서도 좀 오래 고생을 했고 훈련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또 대부분 감옥 생활하고 이러다니까 그런지 하루 일하고 하는데 이렇게 관절이 막 멍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아 그 노가다 다음 날 나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친한 분이 그러더라고요. 북한 말씨가 보니까 어디에서 왔냐. 지금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그때는 완전히 북한 말씨잖아요. 그래가지고, 아 북한 말씨가 약간 군인 말씨였어요. 아 한국에서 왔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 한국 어디서 왔냐. 아, 청진에서 왔습니다. 뭐 어떻게 왔냐면 아 뭐 탈북에서 왔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 희한해하고 그때는 막 그래가지고 막 또 챙겨주는 분인데 아, 뭐 노가다 가니까 뭐 사장이 아니었던 분들이 없더라고요. 자기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가던 대표였는데 IMF 만나서 자기 잘 나갔었는데 중국 가서 사업 망해서 잘 나갔었는데 뭐가 그런 분들 많죠. 아, 그 노가다는 전문 사장님들만 오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 나도 지금부터 겪으면 나중에 사장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애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래요. 그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대요. 그렇죠. 예. 그래, 나중에 성공했다가 다시 노가다 오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런 것 같긴 해요. 지금 보면 다시 성공을 했다가 다시 노가다판으로 오는 게 아닌가. 근데 노가다를 하는데 항상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뭐 일을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.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철판도 막 들고 그 이게 막 시멘트 매장했다는 거 철판 막 들고 매일 나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북한 군대처럼 이러니까 담가 들고 마트리 들고 막 뛰는 것처럼 딱지가 들고서 막 아, 속도로 뛰고 하니까, 그거 왜 뛰어다니냐고, 자기 하는 거 보래요. 하니까, 어떻게 하면, 반통 정도 담아가가지고, 이야, 그 한 50m 가는 길을 한 5분 내지 한 10분 가요. 저 같으면 한 30초 만에 뛰어가는데, 그걸 5분 막 이렇게 천천히 가서 부리고, 이렇게 해서 저 아파트는 언제 짓지? 그때는 하는데, 군인 정신이 그렇죠. 남아있었고. 아니, 그렇게 하고 들어오니까, 막 멍이 들고 그러다가, 아, 그렇게 하지 말라고. 그래서 뭐 한 며칠은 이렇게 막 맥수 보면 건달 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 일당이 6만 원인데 그 인력사업소 6천 원 떼고 5만 4천 원 줬어요. 근데 5만 4천 원으로 나는 뭐가 할 수 있지? 겁이 났었는데 시장 가니까 쌀을 제가 10kg 사니까 한 만 5천 원인가 되고 그때 당시는. 그리고 뭐 고추장 사니까 뭐 한 2천 원, 뭐 기름 사고 고기 사고 뭐 사고 했는데도 5만 원을 다 못 써요. 내가 하루 버는 거 가지고. 하루 번거 가지고 내가 한 달 먹을 식량을 사요. 나머지 29일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근데 29일을 저축을 했어요. 좋은 거구나. 그럼 내가 하루 일해가지고 한 달 먹고 사고 나머지 29일은 내가 저축을 해야 돼. 그렇게 쭉 일하면 29일 일했는데 역시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요. 아무리 쉬엄쉬엄 해도. 아무리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약간 북한 군인처럼 막 일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힘들죠. 힘들더라고요. 네. 아 옆에서 또 얘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배우라 하는데 어릴 적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공부하기는 그렇게 싫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언론사 큰 언론사에 친구가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, 그 기사가,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야, 너 27살 왔을 때 날 만났어야 돼. 너 그때부터 공부했으면 넌 진짜 대한민국에 인재가 됐을 거야.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
아, 기분은 좋은데 뭐 이미 지난 걸 네. 지금 말해서 어째 뭐 이렇게 가지고. 아유, 처음에 왔을 때는 특히 다 탈북민들이 뭐를 먼저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것처럼 그 노가다도 해보고 뭐 이제 다른 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이은길님은 처음에 노가다를 네. 어떻게 바닥부터 시작을 했죠. 네, 노가다 하고 근데 또 노가다를 하면서 근데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. 많이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. 많이 배우게 되죠. 일단은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성공했던 사람 나가는 농담이지만 저 성공했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사업 실패하신 분들 왜냐면 실패라는 건 경험이잖아요. 또 다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많이 들으면서 아 큰 힘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참 너무 그리고 적응을 지금은 잘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적응을 잘 하기까지는 그동안에 실패하고,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뭐, 오해했던 거나, 막, 아니면은 막, 적응이 잘 안 됐던 부분들도 많지 않나요? 뭐, 실패라기보다는, 어떻게 보면 슬럼프라고 해야죠. 그렇죠. 한국에, 이렇게 적응하면서, 아, 이 부분은 적응이 잘 안 된다, 못 하겠더라, 어렵더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?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 좀 내가 자유를 절제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예, 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하면 방탄까지는 아니고 뭐 좀 젊은 나이에 좀 확 다 털어놓읍시다. 네, 좀 네, 어떻게 마시고, 살았습니까? 술도 마시고 막 네. 네, 음주 가무 네, 네. 술엔 주량이 도량이고 뭐가 호골은 아니고 네. 네, 그냥 막 이러면서 또 젊은 나이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조금 해치게 되고 네. 또 어떻게 보면 수령이 그렇잖아요. 뭐 쓸데없는 자신감은 높아지는데 그쵸. 또 이게 실수의 흠이 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불미스럽게 이렇게 뭐 폭행이라기보다는 언어 폭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지인들하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남한 사람들하고 왜냐면 또 했던 마음들이 또 한 잔 마시고 회사에서도 그랬어요.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. 회사 제가 지금 보험회사를 13년째 일하고 있어요. 예. 네. 근데 처음에 하나생명에 입사해서 옛날에 대한생명에 입사해가지고 한 6년을 근무하는데 복무하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. 아, 지금 북한에서 와가지고 뭐 지인도 솔직히 지인 혈연 뭐 학연 뭐 지연 이런 게 없잖아요. 예. 저희는 그냥 탈북민들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뭐 오래 못 버틴다 하는 걸 제가 6년을 버티고 지금은 타 회사 가서 또 7년 해서 지금 13년을 버티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좀 약간 비웃음 아닌 비웃음. 뭐, 네가 뭘 알겠냐. 여기 다 그때 당시엔 저희가 특수사업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들만, 27살 이상 대학 졸업한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전문 FP 채널이라고 만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탈북자로서는, 그리고 북한에서 대학 받은 건 원래 인정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, 저희, CEO까지 만나서 제가 CMO분 만나서 우리 대표이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하고 싶습니다. 영업하고 싶고 북한에 나중에 대한생명에 북한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.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화된 케이스라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다기보다는 꼭 내가 증명하고 싶다. 그렇죠.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고 그랬던 아무튼 가장 어려웠던 게 탈북민으로서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 능력을 인정 못 받을까봐. 그렇죠. 예,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무시라기보다는 약간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대개 우리 사람은 그걸 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좀 가볍게 봐서 그냥 의심이라고 했죠. 왜냐하면 뭐 실패하면 뭐 어쩌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뭐 나쁘게 들으면 그래서 이게 탁 술 한잔 마시고 회식 자리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.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. 그렇지. 나 목숨도 걸고 온 놈이야. 너 그런 거 해봤어? 뭐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뭐 이 금융을 알아? 뭐 펀드 뭐 이거 쭉쭉 하면 나 여기 와서 자격증 다 땄어요. 펀드 매니저 자격증부터 해서 증권 분석가 자격증, 그 변액보험 관리사 자격증까지 따면 내가 다 독학으로 난 땄어. 나 목숨 걸고 왔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고 한다면 해. 뭐 그렇지 이랬거든요. 맞아요. 그 어려운 거를 이제 목숨 걸고 왔는데 뭘 못하겠냐라는 이런 깡 이런 정신력으로 잘 버티셨네요. 그래도. 네. 그러면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국 생활에 만족하세요?
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적이었었네, 나 같은 경우는. 근데 그걸 다, 그 죄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